코스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법 나무파트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1조부터 들어가죠. 181조 보시면 맞죠? 아닌가요? 아, 오늘 도시개발법이요? 그렇구나. 미안해요. 어? 지난주 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표시를 잘못했네. 자, 그럼 오늘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몇 문제 나올까요? 여섯 문제, 그렇죠? 여섯 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세 문제 이상 마치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도시개발법 여섯 문제 출제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도시개발법 목적이 나오고 용어 요청이 나오죠. 그리고 201쪽부터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이렇게 써놓으세요. 201페이지 상단에다가 201페이지 상단에다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이렇게 써놓으세요. 도시개발사업 시행절차. 됐죠? 자, 그래.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부 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그 절차를 보기 앞서서 목적하고 용어 의의를 정의를 좀 체크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죠. 이 법은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하고 말이죠. 그리고 전체 국민의 행복과 이익을 공공이라는데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토지를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미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그 사업장에 설령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대로 그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고요. 사업부지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사업부지로. 그래서 때로는 수용을 당해도 할 말 없어요. 수용을 당해도. 때로는 수용을 당해도 할 말 없습니다. 이 공공문의를 위해서라면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수용을. 그래, 이 사업장에 편입되어 있는 땅 주인들, 자기의 그 토지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때로는 그 행사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도 법적으로 할 말 없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단 재산권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는 수정자본인사이니까. 그러나 법에 의해서 그 행사를 좀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모든 법의 최고법이 헌법인데요. 헌법 제23조에서 그런 내용을 규정해놓고 있어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한다 해놓고 다만 외해를 두고 있죠. 공공필요에 의하면 바로 법률이 정한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과 수용도 가능토록 하고 있고 그 수용 시는 정당한 보상만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조로 보장되어진 재산권 행사를 할 때 해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규제받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을 보면 공공복리 이바지하는데 이 법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하면 우리의 토지에 대한 수익권을 해버려도 할 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수용 파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건 가볍게 일단 봐두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가로 1번과 2번은 좀 잘 읽어두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용어 나오고 도시개발사업이라는 용어 나오는데 그때 도시개발구역이 무엇이냐. 거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지정했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그라미 쳐가지고 위에다 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심표 찍고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리고 심표 찍고 대도시장 이렇게 씁니다. 대도시장. 이따 우리가 또 그걸 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얘네들이 지정고시한 구역, 이걸 도시개발구역이라 합니다.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그 안에서만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가는데요. 그 도시개발사업 뜻이 가로 2번 나와 있죠. 이 도시개발사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일단 도시개발구역에서만 한다. 거기다 체크. 도시개발구역에서만 하고 밖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서 뭐 하자는 거냐. 주거. 그리고 밑에 가서 단지 찾아봐요. 조성 찾아봐요. 조성. 그리고 시행했다 줄 것이고 사업했다 줄 거예요. 그래 이걸 합성하시켜서 이렇게 주거, 단지, 조성, 시행사업 이렇게 해요. 또 해석할 때 상업, 단지, 조성, 시행사업. 그 다음에 뭐 산업, 단지, 조성, 시행사업. 유통, 단지, 조성, 시행사업. 등등등. 시가지, 조성, 시행사업.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자, 그래 이러한 것들을 다 묶어서 뭘 한다? 도시 개발 사업이랍니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 없죠.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 도시개발 사업이란 것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주거단지 조성사업이란 것은 그 단지 조성에서 공급해가지고 주택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그런 땅을 만들어서 공급해가지고 상가금을 짓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그 단지 조성에서 공급해가지고 땅을 받았던 자들이 토지를 공급받았던 자들이 그 공장도 건축하고 물류센터도 짓고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이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통단지 조성업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그리고 마지막 보면 시가지 조성사업이라는 게 나오죠. 시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시자가 도시시자, 가자가 도로가자, 그래 땅지자죠. 이렇게 큰 도를 팍팍 뚫어서 제공해서 땅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아파트 짓고 뭐 청사 짓고 이런 그렇게 큰 신도시를 만든 것을 시가지 조성사업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도시발사업은 다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상업단지를 조성할 수도 있고 산업단지, 유통단지, 보건복지기능을 갖는 단지, 생태문화단지, 뭐 보건정보통신단지 조성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 보면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이 용어는 이 법으로, 이 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도시개발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특별히 정하는 경우는 가로 1번과 2번이 있었어요. 이렇게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도시개발법에서 국토교법상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거기에다가 줄까 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따 줄 것이고 13페이지 써요. 그다 13페이지에서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써 놓으세요. 13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그 말은 어디에 있다고요? 13페이지에서부터 18페이지 이르기까지 국토개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가 쭉 나오는데 그 용어의 뜻은 여기에서도 고스란히 적용한다. 도시개발법에서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201쪽을 보면 개발계라는 게 나오죠. 개발계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도시개발사업의 계 이렇게 개발계획을 풀어서 말하면 도시개발사업의 계 도시개발사업의 계 도시개발사업의 계
그래 도시 개발 사업부 계획을 약정을 하냐? 개발 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 금방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14페이지 참조 이렇게 써놔요. 14페이지 참조 한번 가서 보고 오실래요? 써놓고 14페이지 14페이지 보시면 도시군관리계획 뜻에서 도시군관리계로 결정하는 내용 6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 여러 번 접한 바 있죠. 000 기사집 해가지고요. 그중에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 있었죠. 그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개발법도 와서 뭐라고 하냐? 개발계획을 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뭘 한다? 개발계획. 그래.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한번 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서 고시했다. 그러면 고시된 그 계획의 내용은 그 사업장에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된 개발계획 내용들만 도시개발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제 넘어옵니다. 바로 201페이지를 넘어오셔가지고 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201페이지 상단에 있다. 처음으로 오신 분들 201페이지 제일 위에 땄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제일 위에 있다. 제목을 다시 살아요. 제일 위에 있다. 여백 있다. 크게 써놔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시작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시행 절차 시작. 그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절차를 필요하고 있는 법이 이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약조력을 개발계획을 합니다. 그래 이 개발계획을 누가 수립하냐. 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수립해요. 지정권자.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인데 그네들이 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202쪽 보면 이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하에 있죠. 가로 1번, 2번. 자, 이 광역 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개발계획은 아까 무슨 계획을 정했냐? 도시군관리계획을 정했어. 아까 도시군관리계획이 6가지 있었죠. 000 기사집. 그래서 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아까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보다 하위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위계획이니까 상위계획에 작업하게 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래 그거 보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래서 거기 광역 도시계획 따 줄 것이고 상 도시 군 기본계획 따 중 개발 계획은 하 이 세 가지는 상중하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죠. 뭐가 제일로 상위 계획이냐? 광역 도시계획. 그다음에 도시 군 기본계획. 그다음에 개발 계획이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 계획이 최하위 계획이니까 세 가지죠. 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로 2번 보시면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 주거부터요 기능까지 줄 거 봐요. 이걸 줄 거 놓고 같은 말로 복합적 기능 이렇게 썼어요. 복합적 기능. 복합적 기능이 거 보면 서로 조화란 말에 따라 포인트 잡아요.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게 의무상이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걸 적용 한다? 330만 제곱미터 이상. 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마어마한 큰 신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 신도시를 개작하게쯤 조성하려고 지정했던 것인데 그 면적이 이렇게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평수로는
약 100만 평이죠. 이렇게 100만 평을 밀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려고 한다. 도시를 건설하려고 한다. 이 도시 건설할 때 그 계획에 따라 건설돼요. 개발계획. 이 개발계획은 도시의 개발 사업부 계획이라고 그랬죠. 이걸 약자로 너무 기니까 개발계획. 이 도시개발사업부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도시군갈 일정이에요. 무엇의 일정이다? 도시군갈계. 도시군갈로 결정한 내용이 용용용 기사집에서 여섯 가지 있다 해서 우리가 여러 번 했죠. 그래, 이렇게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딱 결정고시 했다. 결정고시가 돼버리면 고시된 이 계획 속에 있는 내용대로 이 도시가 건설됩니다. 그런데 건설이 되었다 합시다. 이렇게 한 신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합시다. 현재 세종시도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바로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싹 없애버리고 다시 뜯어고쳐가지고 싹 밀어가지고 다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놓으면 도시 앞으로 우리 후대까지 쑥 이 나라가 사라지지 않는 상 계속 존속이 되겠죠. 함부로 이걸 뜯어고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라면 3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도시발굴 지정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해 나갈 때 이 계획을 만들며 있어서는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주거기능을 배치하고 여기에 교육기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유통기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생산기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유통기능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유락기능을 이렇게 배치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이 도시가 건설되어졌을 때 서로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금방 주거기능을 배치했다. 교육기능. 이때 주거기능이 여기에 이 계기하에 배치가 되면요. 여기에 있는 땅에 따른 주로 주택이 건설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이 조성될 거예요. 이 도시가 건설됐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교육기능이 배치됐다면 이 안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게는 대학교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서 생산되는 걸 이쪽 지역주민한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유통기능이 배치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위락기능이 배치됐다면 여기는 유흥시설이 들어갑니다. 유흥주점이라든가 이런 것들, 유락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배치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능을 배치할 때에. 아니면 이렇게 기능을 배치한 게 좋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에 주거기능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위락기능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교육기능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또 유통기능이 배치되어 있고 여기에 유통기능, 생산기능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면 이게 조화로운 도시가 될까요? 왜? 여기 우리가 단독주택, 아파트, 열대, 다세대에서 삽니다. 주택에 들어가니까. 그래, 얘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 있는데 유흥가가 여기 형성되어 있다. 술집이 쫙 있다. 애들이 등하교할 때 술집 여기 유흥가로 왔다 갔다 하면 좋을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죠? 여기 만약 저녁에 아빠가 여기 술 먹고 있다. 엄마는 여기에서 술 먹고 있다. 다른 그 이상하고 그러면 애들이 우리 엄마 잘하고 있다. 우리 아빠 잘하고 있다. 그럴까요? 난리 날까요? 집에 올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서 그 면적이 얼마에서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기능, 이걸 복합적 기능이 하는데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이 개발을 만들어야든가 그 면적이 얼마에서 하면 의무상인가? 330만 좀더 이상이면 의무상이다 이렇게 받으세요. 끝에가 중에 서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알겠죠? 그 면적이 얼마에서 하면 그렇다고? 330만 정도 이상인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는 주거기능, 교육기능, 유통기능, 생산기능, 유락기능 이런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서로 조화란 말이 중요합니다. 서로 조화 그러면 정말 좋아지는 것입니다.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상대방 좋아하면 만나자마자 하트가 들어갈까요? 이거 봐보세요.
보세요. 하트. 이거 뭐예요? 33 같이 보이죠? 33. 그래서 330만 종대 이상이 되기 중요해요. 330만. 이 수치 아주 중요하니까 꼭 알았어요. 자, 서로 좋아. 그 말 나오면 뭐가 떠올라진다고요? 330만 하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통과하고요. 203페이지 가로 4번. 개발계획 작성 기준 나 있죠? 누가 정할까요? 기준 다 누가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뭐 기초적이지만 잘 나오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가로 4번. 그 다음에 이제 이 개발계획을 만들 때에는 개발계획은 그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 개발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떤 거냐?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구역의 면적, 위치, 명칭 이거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주거단지 조성 사업할 거냐라는 명칭, 상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장소냐 명칭, 아니면 바로 시가 조성 사업하기 위한 장소냐 명칭, 이렇게 생태문화단지 조성할 거냐 명칭,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몇 번지 몇 번지 어디에 위치하고 땅들이다, 면적 이런 것들을 먼저 이 개발에다 집어둡니다. 둘째, 이 구역의 지점 목적과 사업을 만약 그 안에서 도시 건설에 들어간다면 언제부터인지 갈 거냐 사업 시행 기간. 그 다음에 밑에 4번 시행자는 누가 들어와서 할 것이냐, 이거 시행자.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12명이 있는데요. 12명 중 하나를 찍어서 보내거든요. 12명이 시행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5번 시행방식 뭘로 할 거냐. 시행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상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인데 이 사업장에서는 무슨 방식을 취해서 할 거냐, 이것도 선택해서 이 개발에다 집어넣어서 고시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건설할 때 인구는 몇 명 수용되는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냐, 바로 이 현재 세종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이 개발계획을 들여다보면 50만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수용계획이. 그래서 지금은 약 30만 명 정도 찾는데 앞으로 더 20만 쳐야 되겠죠. 자, 그래 주로 혁신도시는 한 10만 정도, 뭐 여기저기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데 그런 도시는 10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차지를 않습니다. 지금 10만이. 자, 아무튼 인구 수용격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용계, 그 구역 안에 새로 도시가 건설될 때 그 구역 안에 들어서는 땅 있잖아요. 이 땅은 주거용으로 쓴다, 여기는 사무용으로 쓴다, 여기는 뭐 교육용으로 쓴다, 이렇게 그 토지 용격도 다 정해요. 그 다음에 7-2번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인 토지와 개발 방향도 포함할 것 같은 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원형지가 뭐냐면은 여기 바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고자 할 때 그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 구역을 아까 도시발굴이라고 그랬죠. 그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편입된 땅들 있잖아요. 이 땅들을 들여다보면 아직 개발되지 않은 논밭 야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땅을 원형지, 아직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성되어 있지 않는 원래 상태의 토지를 뭐라 한다고요? 원형지라고 해요. 원형지 뜻 알겠죠? 이따 또 봅니다만은 원형지가 그렇구나 이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가셔서 교통처리계, 이 교통처리계 그 도시 건설할 때 도로는 어디다 넣고 신호등 어디다 넣고 이런 것들입니다. 교통처리계획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환경보존계, 이 하나의 도시를 건설할 때 이렇게 봐보세요. 이 도시 개발하자 해서 하나 찍었던 이 구역에 다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기존에 야산 있는 거 쓸만한 것들은 그대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그 도시를 건설하죠. 그래서 여기는 보존하고 여기는 주택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정합니다. 환경보존계, 환경보존계. 그 다음에 바로 10번 보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계, 이 도시가 건설되어 새로운 도시민들이 입대하게 될 건데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10번이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건 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계, 그 도시에 들어설 도로는 어디다 집어넣고 상하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설치계, 그리고 사업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그 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재원 조달계. 그 다음 13번 이 도시발굴을 정했다 이렇게 정했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가 설치되어서 지금 교통량이 나름대로 뒷받침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 아직 도로 연결이 안 됐다면 도로 연결 문제도 생각해야 되겠죠. 이걸 바로 13번이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계획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이거 이렇게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설치 비용 부담 누가 할 것이냐, 이거
여기 이런 문제도 집어넣고 14번 이 수용 방식을 선택해서 할 때는요 수용 또는 사용 후 대상이 되는 토지는 이거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수용 사용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하려고 한다. 그때는 여기에 있는 땅 다 강제로 수용한 거 아닙니다. 이 안에 편입된 땅 주인 100명이 딱 가정합시다. 100명 중 일단 1대1로 이 시행자들 가서 협상을 해요. 우리가 이 도시발사 하려고 하는데 소유권을 넘겨주십시오. 땅값은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오케이 해서 바로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가 나름대로 그 만족한다. 그러면 매매대금 받아들일 것 같으면 계약서 써서 줍니다. 이걸 협의양도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협의양도. 수용방식을 정해서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1차적으로요 협의양도를 받습니다. 땅값 주고 좋게 넘겨받아요. 그 대신 이따 우리가 공부한대요. 이때 여기에는 땅 주인이 논이 천정부터 있었어요. 천정부터 있었는데 근데 천정부터가 있었는데 그분이 땅값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바로 한 5억이다. 그러면 5억을 다 주지 마시고 바로 2억 5천만 땅값으로 좀 주시고 2억 5천의 상당 것은 시행자께서 도시발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토지가 나올 건데 그 토지를 나한테 일부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다가구주택 쳐서 나도 그 시에 일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가구주택 쳐서 운영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나도 2억 5천 땅값 안 주고 바로 2억 5천만 주고 사업을 지내서 좋고요. 그 땅 지주께서도 여기에서 완전히 땅 뺏겼다는 기분 들지 않고 일부 우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땅을 받아서 다가구택 쳐서 바로 운영하면 집값 올라가죠. 땅값 올라가니까 기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합시다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그때 발행되어지는 채권을 바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해 주는 채권을 약자로 토지 상환 채권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토지 상환 채권이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요. 여기 봐봐.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큰 신도시 만들 때는 다 수용 상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합니다. 그때 다 강제로 뺏어오는 거 아니야. 강제 수용한 거 아니고 아까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일단 협의 양도 받습니다. 땅값 주고 다 이렇게 넘겨받는 거예요. 그때 그 비율이 여기에 편입된 땅 지주가 100명이면 보통 95명이 협조를 해줘요. 또 때를 쓰시는 분이 많을 때는 80%까지는 해줍니다. 협조를. 그래서 거의 대부분 협의 양도를 통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그만큼 땅값을 제시하겠죠. 시행자가 원만하게 하려고. 그렇죠? 넉넉하게 제시한단 말이에요. 양의 차게 그럼. 그리고 아까 그렇게 토지상환채권을 또 일부 줍니다. 알겠죠? 토지상환채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꼭 때를 쓴 사람 있단 말이에요. 100명 중 5명이라든가 15명 정도 프로테이트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 어때요? 그분들 땅이 하필이면 여기에 어떤 사람과 여기 하나 조그만 한 개가 박혀 있고 어떤 사람 여기 하나 박혀 있고 이렇게 박혀 있고 박혀 있다. 이렇게 박혀 있다면 이것 때문에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방해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뺏어야 되겠죠. 그래야 계획적으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걸 뺏어오는 걸 뭐라고 하냐? 수용이라고 그래. 그때 이 개발기 만들 때게 야 이것은 수용할 거야. 수용. 협의 양도 안 해주니까 수용할 거다라고 14번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용, 사용 후 대상인 토지는 이거다. 건축물 이거다. 토지에 정착했는 감남 변함 이거다. 소유권에 걸려있는 뭐 여기 지상권 있다. 그리고 광역권 있다. 의협권 있다. 무료 사용 권리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바로 여기다 집어듭니다. 이걸 세부 목록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세부 목록, 세세한 목록을 작성해서 개발계획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계획에 이걸 포함해서 바로 수립해서 고시해버리면 이 시행자에게 강제 수용권이 법적으로 부여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세부 목록 옆에다 여러분 고시 써봐. 세부 목록 옆에다 고시. 고시 썼나요? 그러면 이렇게 써 점 따당 찍고 고시 써놓고 점 따당 찍고 이때부터 써요. 이때부터 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이 법적으로 인정된다. 법적으로 인정된다. 그래 언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그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거 있죠. 토지 건축물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 소유권의 권리 강화권 어허권 무료 사용권리 이걸 싹 약자로 토지 등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가로 안에 그 써졌죠. 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약자로 뭐라 한다고 이제 금방 그것들을 토지 등 그래. 이 토지 등의 강제 수용권은 언제 시행자에게 인정돼 버린다고 그래 그래. 먼 곳이 먼 곳이. 오 그래 그래. 그래 개발계획 등으로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뭔 것이 세부 목록이 세부 목록이 있으면 아, 시행자에게 법적으로 강제 수용권이 인정돼 버리거나 땅 주인이 버텨봐야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떼 써봐야 좋을 게 있어 없어 없어 더 보상금 적게 나올 수가 있어 더 적게 법적으로 해보면 더 적게 나갈 수 있거든 법적으로 딱 어. 법적으로 감정가 해가지고 아주 그냥 딱 때려버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더 적게 받아갈 수도 있어요. 뗐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렇다는 걸 참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나눠놓고 넘어갑니다. 이번 코스에 나눠놓고 넘어가시면 204페이지 넘어가시고 자, 그 205페이지 넘어가시고 206페이지 206페이지 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죠? 찾나요? 자, 1번에 1번 보면 지정권자가 있습니다. 지정권자에다 밑줄 끄시고 원칙하고 가로 2번 국토교통부장이 있죠? 거기까지 한 묶음 쳐요. 원칙과 국토교통부장관까지 크게 한 묶음 쳐버려. 거기까지가 지정권자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지정권자는 관심게 봐야 할 중요 파트다라고 체크하시고 지정권자 아까 말씀드렸죠? 자 거기서 찾아가지고 체크할까? 지정권자에다 줄 거 봐요. 제목에다. 그리고 찾아서 줄 겁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요. 박스 안에 들어가면 원칙에서 박스 안에 들어가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 특별자치도사 이하 이네들 뭐라 한다? 시도사라고 그래. 그래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네들 4명을 약자로 시도사 한다 이렇게 하셔. 4명만 그래? 몇 명만? 여기 보니까 시도사 앞에 이자 있나 봐봐. 세종특별자치시장 있나 없나 봐봐요. 어? 특별 특별자치도사 어디인지 알죠? 어디에? 어디 대장이요? 그래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제주도 대장을 뭐라고 한다고? 특별자치도의사. 세종특별자치시의 대장을 뭐라고 그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나와야 안 나와요? 그래 옆에다 써서 X쳐. 특별자치시장은 없구나. 써서 X. 써서 X. 그래서 이 파트 할 때는 그걸 생각하면서 진행해야 된다. 누군 안 나온다고? 특별자치시장. 그러면 이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바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실에 세종특별자치시를 건설하고 도시개발구역이다라고 저 밑에 나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을 했던 거예요. 누가 정했다고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적 현안에서 그 도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지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상태인데 바로 그 안에다 또 특별자치시장이 또 지정해서 또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정할 일은 없다 이렇게 하셔.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한 번도 나오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장을 보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 네 명을 약자로 우리끼리 시도사 하자 이렇게 법에서 약속하고 있죠. 자 그리고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2번 찾았나요? 체크해요. 대도시장. 대도시장 뜻은 거기서 떠났죠. 법에서. 서울특별시도 아닌 것이. 6대 광역시도 아닌 것이. 그래 광역시 옆에다 또 하나 써봐요. 세종특별자치시. 그래 서울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니고 세종특별자치시도 아닌데 인구 몇만 명?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대도시 시행한다. 그러면 이 대도시장은 어디에 있냐? 8도 내에 있는 시중 50만 이상 시장이다 이렇게 하셔. 경기도의 수원시장 뭐 100만 명 넘거든. 그런 시장 이렇게 저 경상남도 창원시도 100만 명 약간 넘거든. 그 다음에 충청북도 그 청주시 그리고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이런데 이 도 8도 내에 있는 시중 인구 몇만 명?
50만 이런 도시를 말한다. 대도시 그 장소를 대도시라고 그 장을 대도시 시현한다. 그네 대한 자기 시에다가 지정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그라미 2번으로 가셔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 시도에 걸치면 관계 시도사 만나서 지정할 자를 협의해서 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협의가 이루지 않았어.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협의가 결례됐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답은 바로 밑에 나옵니다. 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가로 2번에 저 박스 안에 4번 나와요. 4번. 4번은 위 가로 1에 2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고 계셔요? 그래. 그 1에 동그라미 2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것은 아까 그 위에 시도사가 시도에 걸쳐서 도시발굴 증인 나갈 때 협의하면 좋은데 야 네가 할래 내가 할래 해서 협의해서 딱 지정할 자를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발굴 증인한다 이거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누가 친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자를 지정해준다. 직접 구역을 지정한다. 그래 그래 그걸 아시대. 도시발굴을 직접 정하지 네가 지정해라 네가 지정해라라고 지정할 자를 정해준 거 아니다. 이걸 꼭 이해해 두시고 자 남은 이제 간단해.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수가 있죠. 이건 한 문제감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 중협해가지고 한 문제감이다. 한 문제감. 그래 지정 을 국토교통부장이 할 수 있는 경우수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를 이해하고 머리에다 넣어야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도시발굴 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쳐서 공부하기 이렇게 앞에 땄어요. 불러드릴게요. 국장이 도시발굴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다섯 개. 국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다섯 개. 그리고 중협회하고 머리에다 넣으세요. 중협회하고 한 문제 나올 거예요. 이걸로. 문제 너무 쉽죠 이거. 근데 막상 문제 풀면 쉬운 건 또 아니에요. 왜? 응용해서 나거든. 암기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 자 1번은 이해할 거 없어. 박스 안 들어가서 보니까 국가에다 줄 거예요.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국가를 대신하는 몸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거든. 지금 세종시도 누가 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거야. 국가. 누가 하고 있다고요? 국가. 그래 국가가 이 도시개발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랬더니 누가 이 도시개발을 정하게 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건 쉽죠. 이제 두 번째 하고 세 번째는 이해를 하셔야 돼. 세 번째 두 번째 그것도 써요. 두 번째, 세 번째 묶어가지고 이해하자 그렇잖아. 이해하자. 암기하지 못 맞힌다 그 말이에요. 시험장에는 암기하지는 못 맞히고 이해를 해야 된다. 2번 보면 관계 중앙에 떴던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하는 경우 찾나요?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요청. 이때 중앙행정기관의장 밑에 따 장관님 그렇잖아. 장관님. 이때 중앙행정기관의장은 누구다고요? 장관. 대한민국 장관이 18명 계셔요. 여기 들어봐요. 장관이 18명 계신데 18명 중 이 도시발굴 증할 수 있는 권한권자는 장관 중에서는 누구만 증할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한 분만 증할 수 있어 법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17명 계시죠? 그런데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있다.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이 혼자 자기가 전국을 여행하러 다니면서 보았던 장소가 있는데 어느 장소 보니까 너무너무 빼놔가지고 관광도시를 그런 사람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자기가 도시발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럴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야 여기다 좀 지정 좀 해주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때 장관은 장관한테 요청한다 이거 하셔야 돼. 이해 돼요? 장관은 장관한테 요청한다. 그래 두 번째는 장관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장관은 이름이 많아. 아까 말씀드렸어. 그냥 장관. 무슨 장관이 있든 장관이 요청할 때 누구한테 한다고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해서. 그러면 교통부장한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은 그 요청을 받아서 자기가 지정해 줄 수 있는 사유니까 지정을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오른쪽 페이지 2번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오른쪽 페이지 2번 볼까요? 도시발굴 지정의 요청 차자 써봐. 차자 제목 있다.
지정의 요청차. 자자가 뭔 자자인지 알죠? 사람 자자예요. 사람. 알겠죠? 놈 자자. 사람이라고. 그래 요청자 이렇게 말이 되게 했나요? 그 부분이 동그라미 한번 봐봐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그러면 몇만의 시장을 의미할까? 50만 미만의 시장이에요. 아까 대도시장은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대도시장 빼고 그러면 시장하면 몇만 명 미만이다고? 50만 미만의 시장. 그리고 군수하고 자치구청장 줄 거예요. 이네들은 바로 밑에 줄, 밑에 줄 특별시장, 광시장, 도시사에게 제출해서 서류를 제출해가지고 도시발굴구 지정을 뭐 할 수 있다? 마지막에 그래 줄 거예요. 요청할 수 있다. 그래 자 여기 서울에 저 노원 구청장이 있다. 그러면 노원구에다가 자기는 지정할 수 없는 거 이걸. 알겠죠? 근데 그 구청장은 무엇을 할 수 있다? 요청. 요청서 들고 갈 때 국토교통부한테 갈 수 있다? 없다? 없어. 급이 달라. 그분은 누구한테 갈까? 그렇죠. 서울특별시장 박원순한테 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관계를 이해하시라고. 알겠죠? 자치구청장은 대한민국에 두 군데 있어.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시. 알겠죠? 이때 자치구청장은 요청서 들고 갈 때 서울은 특별시한테 가지 국장한테 가는 거 아니다. 6대 광역시는 누구한테 간다? 광역시한테 간다. 알겠죠? 그 다음 팔도대에 있는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과 군수는 요청서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 도지사한테 간다 이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요 저기 부산광역시에 기장군수 있잖아요. 기장군수는 자기 군에 따 도시발굴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저 인천광역시에 옹진군수 광화군수 그 군에 따 지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무엇은 할 수 있어? 지정 좀 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요청서 두고 저 아까 부산광역시 기장군수는 누구한테 갈까? 부산광역시한테. 인천광역시 아까 두 명 군수는 누구한테 갈까? 인천광역시한테. 이 관계를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외울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그분들이 요청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아까 그 군수들이 예쁘다. 예쁘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줄 것이고 밉다 그러면 지정을 하지 않아도 할 말 없어요. 그렇죠? 왜? 어떤 게 이쁘겠어? 평상시 자기 그 말을 잘 들었다면 이쁠 것이고 협조를 했다면 우리 시를 이렇게 할 테니까 협조합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문 보냈는데 즉각즉각 따라왔다 그러면 이쁜 것이고 그렇죠? 근데 평상시 뭐 공문 보내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땡땡 쳤다 그러면 바로 요청서 들고 와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요청서를 들고 가는 자가 장관이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간다? 시도사한테 간다? 국장한테 간다? 국장 이거.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잘 아셔야 돼요. 2번 박스 안에 2번 동그라미 아니라 그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을 장관으로 바꿔쳐서 출제하니까 그걸 이해하시라 그 말.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보겠어요.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 공공기관 그것도 줄 거예요. 정부 출연기관 그것도 줄 거예요. 공공기관에 따라 줄 것으면 6명 그렇게 써, 6명 그렇게 써놔요. 일단 정부 출연기관 그것도 줄 것이고 2명 이렇게 써놔요. 일단 그래서 6명 2명 하면 8명이죠. 이게 머릿속에서 떠오를 정도가 돼야 공부가 되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그 내용은 바로 페이지를 하나 그것도 살짝 써 놓으실래요? 페이지 219페이지 이렇게 써 놓으세요. 219페이지. 그래서 219페이지 한번 보고 올까요? 219페이지 보면 거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가 보이죠? 있죠? 219페이지. 자 거기 보면 시행자 해가지고요. 이 파트를 여러분은 여러 번 보는 게 좋아요. 문제가 세 번 나왔는데요. 거기 원칙에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 박스 안에 있는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만 도시발굴 지정했던 지정권자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만 도시개발구역 전부 동남이 환지방식 동남이 환지방식 시행할 때는 바로 토지소자나 토지소에 맞는 조합을 시행으로 지한다 이거 봐두시고 이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박스와 탭
거기 보면 박스 위에다 다시 한번 조그만하게 여러분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써봐요. 박스 위에다가 불러드릴게요.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차 12명.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몇 명 있다고요? 12명. 1번, 2번, 3번 한번 볼까요?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9-2 이거 써가지고 바로 12명이 되는 거예요. 9-1을 바로 10으로 하고 10을 11로 하고 11을 12로 수정해버려요. 그래서 총 12명이구나 이렇게. 12명. 12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이걸 자주 보셔야 돼. 쓸 수만 있다면 바로 손에 볼펜 들고 글씨를 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자주 써보세요. 힘이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봐라고 할 수가 없어. 자, 손에 볼펜을 들고 쓸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제 그만 불러든 게 있죠.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이렇게 써놓고 이걸 한 5번 써보면 좋아. 이걸 써놔야 바로 머리에 입력이 되었어야 나머지 제가 설명하도록 쭉 연결돼서 따라올 수가 있어요. 여기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1번 있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만 딱 줄 것만. 그리고 약자로 국지라고 해. 머리 짜다 써 국지. 그리고 옆에다 써. 지방자치단체 옆에다가 점 따당 찍고 써요. 행정청이 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그래, 얘네들 뭐라 한다고요? 행정청이 시행자. 앞으로 도시개발법을 공부하실 때 행정청이 시행자가 나오면 누구를 생각해라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이제 2번부터 저 12번까지 있잖아요. 그네들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것을 반대말 쓰면 돼. 반대말 뭐예요? 그렇죠. 비행정청이 시행자. 또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돼.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하면 돼. 그렇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면 2번부터 끝까지 기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행정청이 시행자면 국가와 지자체 나머지는 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비행정청이 시행자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4번까지 묶어 쳐봐 있다요.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쳐봐. 1번부터 4번까지 1번부터 4번까지 묶어 쳐가지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약속합시다. 공공사업 시행자랍시다. 공공사업 시행자. 이네들은 공적 주체죠? 민간이 아니죠? 이렇게. 공공사업 시행자 우리끼리. 그리고요. 4번 밑에 이제 5번 있죠? 5번 넘어가서 6번부터 11번까지. 5번부터 11번까지 있잖아요. 이걸 묶어서 민간사업시행자 이렇게 써놔요. 민간사업시행자. 그래 민간사업시행자 5번부터는 딱 묶어서 11번까지 민간사업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 그래 얘네들은 민간 민간 뭐라고? 민간. 얘네들은 공적주체인 공공사업시행자. 그래 이제 여러분 안 보고도 이게 떠올라. 아, 공공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6명 정부 출연한 2명 지방공사가 있구나 이렇게 떠올라야 돼. 그래야 이게 연결된다고 그랬잖아 아까. 그러면 이 도시개발법 연결이 안 돼가지고 끊겨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것부터 먼저 연습을 해야 돼요. 시행자가 됐을 때 12명이 있다 해놓고 아 공공사업시행자는 1번부터 4번까지고 5번부터 11번까지는 바로 민간사업시행을 한다. 11번 밑에 12번 아까 있었죠. 거기선 공동출자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를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가 있죠. 공공사업시행자, 민간사업시행자, 공동출자법인. 12번은 1번부터 그 11번까지 해당한 자들이 돈을 투자했어. 그래서 같이 만들었어. 이걸 공동출자법이라고 그래. 조합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5번하고 6번 특히 좀 중요해요. 5번, 6번. 5번, 6번. 5번, 6번을 좀 중요해요. 5번을 보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봐봐요. 여기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인데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격자 중에 5번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입니까? 건축물 소자입니까? 그것 가지고 장난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자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지만 건축물 소자는 아니다. 이렇게 하세요. 뭐라고?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는 시행자 자격이 있구나. 또 여섯 번째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섯 번째 보면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찾아와 나쁘지 말고 도시개발 찾아요. 도시개발기관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이것만 찾아요. 찾나요? 그래 이제 너무 길잖아요. 그걸 조합이라 하거든. 뭐라 한다고? 조합. 이 조합은 또 찾아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다 체크. 이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환지방식. 그 여기 봐봐요.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한다. 그럴 때만 이 조합은 지정권자가 야 너 사업해도 돼 라고 찍어줄 수 있는 거예요. 수용 방식일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방식일 때는 수용 사용 방식일 때는 시행자가 될 수 없고 무슨 방식으로 사업할 때만 시행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환지 방식 이걸 딱 입력해놔요. 뭐 했다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7번 8번 이런 것들은 그냥 한 번씩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편하게 그냥 아 그렇구나 이렇게 자 7번 읽어보고 8번도 그냥 가볍게만 읽어보면 돼요. 쭉 이렇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 아까 했고 2번 봐봐요. 2번이 뭐 나왔나요? 공공이 나있죠? 거기 보면 공공기관은 6개가 있어요. 6개. 몇 개 있다고? 6개. 이 공공기관은 누가 만들었냐?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국가. 1번에 보면 국가란 말 나오죠? 국가에서 만든 것이 2번하고 3번이에요. 국가에서 만든 것이 2번 공공 6개, 3번 정보 출연 2개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다고? 국가. 근데 4번 누가 만들었냐? 1번에 나온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거예요. 4번. 지방공사는 누가 만들었다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었어. 이걸 이해하셔야 돼. 다시 한번 지방공사는 누가 만들었다고? 지방자치단체. 2번과 3번 누가 만들었다고? 국가. 그러면 그 장은 누가 임명하냐? 대통령이 임명하고 저 4번 장은 누가 임명할까?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급이 달라요. 자 그러면 공공기관 대통령을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6명인데 공공기관 하면 6명이 떠올라야 돼. 보면 국가 이름이 뭐예요? 오 맞았어.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국가에서 만든 것은 대부분 바로 국가의 이름을 붙였어. 한국토지주동사, 한국수자공사, 한국농어청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입공원. 이건 없죠. 매입공원 여기까지. 이걸 머리에다 넣어버려야 돼. 머리에다 넣는데 이 세 번째 용어에다 포인트 잡아봐. 한국 다음에 세 번째 나오면 바로 토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농 동그라미 관 동그라미 철 동그라미 매입 공공할 때 매. 그래서 토수농 관철매가 공공기관이다. 다시 한번 토수농 관철매가 뭐다?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몇 개 있다? 여섯 개. 뭐다? 토수농 간철매, 토수농 간철매, 토수농 간철매 이렇게 연습해보고 이 토수농 간철매에는 4번 지방공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이걸 주어야 돼. 지방공사는 누가 만들었다고? 지방자치단체. 꼭 구분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출연기관. 이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 어느 정부일까? 1. 미국 정부. 2. 일본 정부. 3. 한국 정부. 맞았어. 여러분 역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라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인데요. 정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출연기관이에요. 그래서 정부 출연 두 개 있는데 두 개 무엇이냐? 자, 체크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근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아무 곳에서 사업할 때 시행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할 수 있냐? 아니에요. 그따 체크. 역세권 개발할 때만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할 수 있어요. 뭔 사업할 때만? 그래. 그걸 아셔야 돼. 자, 다시 한 번. 역세권 개발 사업할 때만, 역세권, 무슨 역이 있다. 저, 아산 쪽은 배방역 있다. 배방역 옆에 뭐 도시발 사업을 했다. 역세권 개발한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를 시행자로 보낼 수 있다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그럼 틀리겠어요? 한국철도공사가 아니라 뭐라고? 한국
철도 시설공단 잘 구분하셔야 돼. 한국철도공사 그 위에 나오는데 그거 아니고 한국철도 시설공단 G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역세권 개발사업 할 때만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냐 누구다고? 한국철도 시설공단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제주도 있죠. 제주도를 뭐라고 그래? 제주특별자치도라고 그러죠. 그래 제주특별자치도를 국가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 그때 사업 승계를 육지에 있는 기관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죠.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날 세죠. 그래서 아예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만들어 놓고 있는 기관이 있어. 정부 출입관. 그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라고 그래. 보고 계세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육지에서 도시개발사업 할 때 시행자 될 수 없고 어디에서 사업 할 때만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만 한정해서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공사는 바로 2번, 3번하고 급이 다르다. 이렇게 하셔. 됐죠? 자, 여기까지 정확하게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가봐요. 다시 앞으로 가면 바로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서 3번 하다 말했죠. 이제 3번 나름대로 감이 생길까요? 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장 보고 계세요? 공공기관의 장은 몇 명 있었어? 6명. 토수농 관찰매가 떠나야 되죠? 토수농 관찰매. 그리고 정보 출입관 몇 명 있었어요? 2명. 이거 누가 만들었어? 국가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들은 30만 정부 이상의 규모로 누구한테 직접 지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냐? 국토교통부 장관. 됐죠? 8명 이네들이 제안서 낼 때 누구한테 한다고? 국장한테. 근데요,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합니다만은 아까 그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있었죠? 그 중에 지방공사도 있었죠? 지방공사. 아까 있었잖아요. 지방공사. 4번. 생각나 안 나요? 지방공사. 나을걸? 나죠. 지방공사는 여기에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안을 할 때 국장한테 가지 못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5번. 천재지변이 발생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도시발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누가 지정해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 천재지변 뭔지 알죠?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을 천재, 땅에서 일어난 빌란을 지변. 그래서 땅에서 일어난 뭐 해일이 닥쳤다든가 지진이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천지변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폭설, 폭우가 내려서 어느 지역을 날쳐버렸다. 그러면 이게 바로 천재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일본에서 바로 해일이 닥쳐서 바로 원자력 발전소도 막 파괴하고 그랬죠. 그게 바로 천재지변입니다. 그때 그 지자체에서 그걸 수습할 수 있어 없어? 국가적 힘을 동원해도 그걸 수습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렇게 천재지변이 발생해가지고 긴급하게 도시발사업을 통해서 그 장소를 바로 살려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국장이 지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섯 가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다섯 가지를 보았습니다. 이게 함께로 시험에 나올 거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지정권자 정리하고 쉬었다 했는데 지정권자 옆에다가 제목 씁니다. 국장 심표 찍고 시도사 심표 찍고 대도시장 대도시장 이네들은 뭐하다고요? 지정권자예요. 그런데 오른쪽과 비교라고 해서 오른쪽 펴봐봐. 지정요청자는 누가 있느냐? 지정요청자는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 그다 줄까? 대도시장을 지한 시장과 군수와 자치구청장은 지정권자다, 지정요청자다. 지정요청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지정할 수 없다. 얘네들은 누구한테 지정을 요청하느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한테. 근데 아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할 때 누구한테 요청하냐? 국토교통부장. 왼쪽에 아까 했었죠? 이걸 꼭 눈으로 파악을 해 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3번 도시발구역 지정 제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